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한 장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뇌의 혈액순환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데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 3% 정도만 차지하고 있지만 혈액은 심박출량의 20%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뇌에는 혈관도 많고 또 아주 작은 혈관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중에서도 특히 뇌의 혈액순환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안될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의 혈액순환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안될때 나타나는 증상, 그첫 번째는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물론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혈색소가 부족한 빈혈인 경우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이 귀에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과 다르게 뭐 오랫동안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운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물론 가끔 그런 증상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증상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더 증가되었고요. 또 허혈성 뇌졸중 발병률은 거의 두배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이 기립성 저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갑자기 잘못하면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되고 그 충격으로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일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바로 머리를 인사하듯이 90도로 숙이면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도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할수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까치발을 들기 운동입니다. 이 까치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이죠. 그럼 어느 근육의 운동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을 잘 순환시키게 되고, 그럼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운동 꼭 꾸준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증상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증상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지럼증보다 더 심각한 증상입니다. 바로 시야장애의 증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시야가 커튼이 처지듯이 싹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전체 시야가 갑자기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흑내장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일과성 흑암시라고도 합니다. 이 증상은 일시적으로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결국 뇌로 가는 혈관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동맥, 즉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물론 다른 질환 때문에도 올수 있는데요. 우선 이 시야장애나 또는 급작스러운 시력장애가 생긴다면 꼭 안과 검사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 검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상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증상이라기보다는 뇌혈류량을 떨어뜨리는 습관입니다.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운동생리학과 연구팀이 사무실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4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래 앉아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안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30분마다 일어나서 약 2분 정도만 서성거리고 걷게 하였더니 그것만으로도 뇌혈류량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분 내지 1시간 사이에 잠깐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뇌혈류량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미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생기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얼굴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 또 팔이나 다리에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경우, 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이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은 주로 뇌혈류량이 감소되는 전조 증상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혈액순환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뇌혈액순환을 위해서 또 너무 중요한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비만, 뭐 고혈압, 당뇨, 또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뇌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